천재 만재. 왜 천재 만재야? 옥수수를 어떻게 먹을지 생각해놔서. 옥수수 우리 집에 많은 거 알지? 진짜? 응. 용인 집 말고 너네 집? 용인. 아 뭐야. 오늘 어디 가죠? 오늘은 강릉 갑니다. 오늘의 목적지를 정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. 왜죠? 장마거든. 근데 너무 더운데? 우리 아침에는 출발할 때 서울에서 비 왔는데 여기 진짜 지금 거의 습식 사우나. 30도 넘는 것 같아. 응. 오늘 좀 날씨에 어울리는 옷이다. 근데 향언니가 칭찬해줬어. 스포츠 클라이밍인데 왜 민소매 안 입었어요? 아 민소매 별로 안 잘. 그리고 너무 나는 더운 날에 나시 입으면 막 더워? 응. 땀이 졸졸 나는데 톱스 하이 면이 별로 작으니까. 먹을래? 한 입만 먹어도 돼? 아니 놓고 먹어. 왜 물 떨어지네 여기? 얘 이거 허니문이잖아. 야 진짜 미끄러. 출동! 어디로? 몇 개나 필요하지 근데? 많이. 이거 다 너 거 다 챙기면 될까? 어디 가냐고? 개혁. 뭐 하러? 개혁. 개혁하러? 산타 민지 출연하시겠어요? 강제야. 이미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어 맞아. 우리 옥수동 멤버야. 아, 어, 그렇네. 아, 맞네. 옥수동 멤버, 옥수동 멤버, 옥수동 찐 멤버. 찐 멤버 진짜. 어, 이분 찐 멤버. 왜 찐 멤버예요? 얘가 저 데리고 갔거든요. 내가 안 데리고 갔는데. 저는 서망이 소개 갔는데 한 번도 본 거 없어요. 아, 서망이? 줄 끝. 바짝 붙어 벽에 진짜 최대한. 아 이제 먼저 어딜 잡으시고요. 네 잡고. 어디 잡아야 돼? 됐다. 네. 개혁 온싸한 사람 아니야? 오. 샤워했어 올라가면서? 지구력이다 진짜 완전 지구력. 크록스 한 두 개 있지 않아? 그냥 쭉 뭔가 어려워. 근데 홀더가 다 있어. 아, 여기 닦아줬네? 모르겠어 여기 왜 까지는지. 샤워했? 사우나. 강연 사우나 왔어요. 강연 사우나. 어? 감사합니다. 오. 먹고 가나요? 먹고 등반하는 편인가요? 뭐죠? 비우고 등반하는 편인가요? 네, 저 원래 잘 안 먹어요. 오. 아, 잘 안 먹는다고? 예지가 안 믿는데? 젤리 먹어보고 수배, 싶어서 수배합니다. 약쟁이 수배. 젤리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? 근데 약쟁이 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? 근데 힘 없어서 먹은 거 아니고?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. 응. 너가 왜 달리기 할 때는 먹는 거 약쟁이 아니고 등반할 때 약쟁이라고 했고 내가 그랬는지. 달리기 할 땐 다른 거 먹기가 힘들잖아. 근데 등반할 땐 다른 걸 먹을 수가 있잖아. 그러니까 약쟁이야. 약쟁이가 아니라고? 그러니까 내가 약쟁이고 넌 아니다? 맞지? 그렇네. 맞아. 인정. 맞아. 내가 그 모락산 영상을 보고
뭔가 반박하고 싶은데 하고 생각했어. 인정해줄게.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먹을 수 있겠다. 에너지젤 대신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오늘 생일입니다. 생일 등반을 하고 있는 지암 파이팅! 갑니다. 소나기를 맞았거든요. 근데 예지야 눈썹이 하나가 됐어. 여기 까만 거 묻어가지고. 가자. 술 무거운 것 같다. 물 먹었어. 캐녀닝. 이게 뭐야? 계곡. 계곡 내려오는. 좀 미안하네. 여기 정상은. 그냥 산인가? 여기 저거 있을걸? 그 등산로? 약간 한대마냥 그렇게 되어있나? 그러지 않을까? 다 왔다! 다 왔다! 최고다! 물바위도 문제 없다!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야, 안 갔다 왔으면 큰일 뻔했다. 와, 조금 늦게 올라갔어요. 큰일 날 뻔했어. 땡기면 조금 오 될 것 같은데? 아 지금까지 걸린 것 같아. 야 빨리 쇠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쇠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뭘 다 빼? 쇠 공개하지 마. 꽝꽝꽝꽝. 그런데 말들이 웅박한데. 장난 아니다. 어떻게? 회수했는데 이제 줄이 걸렸어. 하긴 샤워장. 하긴 사우나. 이렇게 있다가 오늘 사우나 하고 샤워. 한연 사우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야 물이 점점 더 떨어지는데? 너 졸래 지우나? 아니. 물이 없네. 비가 이래 피하는 게 안 돼. 계속 와. 비가 계속 와. 우와. 이러는 거 좋아. 우와.
아니 그냥 물미역 같아. 오늘 어땠어? 뭐 평가하고 말고 할 게 없네요. 그냥 물바위를 대차게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제가 폭포를 맞았다는 거에 간연 사우나를 체험했고요. 어떤 식이냐면 일단 1차는 몸을 아주 덥게 해줍니다. 간연 사우나는 찐 다음에 이제 폭포를 맞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제 뽀송하게 저 간연 3단계에 끝났습니다. 깨워졌어. 깨워졌잖아. 다 쓰고 갔잖아. 여기 아저씨들 다 바뀌었대요. 뭐야 뭐 연예인이야. 이 정도 카메라 감당해.